오늘은 7월 22일 토요일, 음력으로는 6월 5일 신사일이니까요. 뱃날입니다. 서리 내린 가을날 나무 위에 앉아 있는 하얀 그 백사의 날입니다. 오행상 그 신사는 화극금의 그 상극관계입니다. 불의에 사그라드는 그런 쇠가 되지 않도록 또 이날에 어울리는 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분주한 마음 속에 또 낙관적인 마음으로 전진을 하는 그 신사의 기운에는 귀함이 있을 때더 귀해지는 그 풍수의 원리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. 오행상 그 화극금의 이런 그 상극이 요일에서는 그 토요일이 옴으로써 이때 그 오행토는 불과도 상생 그리고 금과도 상생이 되기 때문에 상극인 환경을 그 중재자로서 또 상생으로 그 환경이 바뀌게 됨을 보여줍니다. 이렇게 그 상극에서 상생으로 전환이 되는 이날 일진의 그 암시 속에는 막혔던 그 돈운이 그 풀려가는 암시, 동시에 그 정체된 운이 서서히 그 기지개를 켜고 또 상승으로 도약하는 그런 암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. 이날 그 신사 일진이 또 돈복 터지는 그 일진으로 반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풍수 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. 손바닥만한 그 하얀 종이 위에 신사일 만사여이라고 적으신 후에요. 이 종이를 그 집의 서쪽 구역, 서쪽 창가라든지 또 서쪽 공간의 그한 곳을 정하신 후에 그곳에 이제 하루 동안 두시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날이 바뀐 후에 버려주실 때는 그이 종이를 두번 접어서 버려주시면 또 이날 하게 되는 그 풍수 방법이 깔끔하게 또 마무리가 됩니다. 집의 그 서쪽 구역의 그 암실 속에는 화려하게 그 노을이 지는 그 석양의 풍광처럼 더욱더 그 귀한 가치로 그 빛이 나고 돋보이는 안정된 그 풍요의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또 이런 그 간단한 풍수적인 조치 병행하셔서요. 크게 그 돈복 터지는 멋진 그 토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